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논란, 청와대 특수활동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검찰 특수활동비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붙습니다. 그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공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여러 차례 승소하셨던 분입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 쌈짓돈 아니냐, 증빙 필요 없는 쌈짓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특활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이게 다 명칭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부터 좀 가르마를 좀 타주시죠. 예예. 그 특수활동비는 뭐 정보 수집이나 수사 기밀 이런 용도로 쓰는 그 경비인데요. 네네. 특수활동비는 어쨌든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예외가 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업무 경비도 수사나 감사, 조사 이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쓰는 경비인데, 네. 특정 업무 경비는 이제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안 붙일 수 있는 게 재량권이 좀 넓은 게 특수활동비고, 네네. 좀 영수증을 붙이는 게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특정 업무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는 약간 이제 수사나 조사, 뭐 정보 수집 이런 거와 관련된 경비라면 업무 추진비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네. 뭐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업무 추진비는 예전에 판공비라고 얘기했던 요거 예, 그렇죠. 흔히 얘기를 하고 영수증은 이거는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되어 있죠. 예, 예. 업무 추진비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대부분 공개가 돼 있죠. 다 공개가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영수증은 붙이지만 공개를 안 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고요. 아.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안 붙여도 된다라는 예외가 인정되니까 예.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보니까 특활비는 이전에 노회찬 그 대표가 그 원내대표 잠깐 하는 동안에 특활비 공개할 때 보니까 현금으로 종이봉투에 싸서 갖고 오더라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예, 예. 맞습니다. 예. 현금 사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기획재정부 지침상으로는 현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돼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제 이게 자료 공개가 정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현금으로들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특활비 가지고 뭐 빚을 갚았다 내지는 자기 집안에 갖다가 생활비로 쓰셨다라고 얘기했던 네. 우리 홍준표 네. 의원님이 계셔서 그다음에 검사 양모 검사는 뭐 그거 가지고 빚 갚았다 예. 이런 얘기도 있어서 특활비 이렇게 써도 예, 되는 건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영수증을 안 붙여도 된다라는 예외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판공비 네. 예, 요거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구분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특활비 공개 관련 소송들 이미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상대로 해서 공개 그 특활비 공개 예. 소송을 하셨었죠. 2014년에요. 예, 예. 2014년에 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2016년 3월에 네. 1심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네.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항소심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소송하던 중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제 물러나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기록물로 그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들을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그 기록물로 이관을 해버렸어요. 그럼 15년간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 기록관 일관에서 15년간 공개가 안 되게 되어버린 바람에 네네. 제가 소송 항소심에서 진행하던 소송은 각하가 되어버린 아, 소의 이익이 없다. 예, 예. 자료가 없어졌으니까 예, 대통령 예. 기록관으로 자료가 이관돼 버렸으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가 되어버린 뼈 아픈 예. 경험이 있습니다. 저 청와대 거는 이전에 한번 그랬고 그 예. 국회 쪽은 어땠습니까? 국회는 소송을 통해서 다 공개를 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까지 다 자료 공개를 일단 받았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 국회는 자료를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업무 경비는 붙이는 게 원칙인데
안 붙어 있는 경우가 99%였다. 네. 이런 게 좀 드러났었고요. 네네.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이게 최종적인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가령 뭐 천만 원, 2천만 원씩 이렇게 누가 가져갔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뭐 생활비로 쓰시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홍준표.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네.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회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은 기본적인 내역은 나온 거죠. 아. 뭐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 네. 그래도 소통에서 국회가 다 충수해서 예 어느 정도는 자료 공개가 어느 정도는 된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네. 검찰 특수활동비 이것도 소송해서 예. 승소하셨죠 1심에서. 예, 예. 지난 1월 달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뭐 아예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네네. 소송 제기한 게 2019년 11월인데 26개월 만에. 네. 1심 판결 받는데 26개월 걸렸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어쨌든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어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하는 바람 지금 또 항소심 가 있고요. 네. 검찰 특활비 규모가 2017년에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 그래서 네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147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언론에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그 숫자들은 제가 그 이제 2017년 160억, 뭐 2018년 120억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총액만 공개받은 거고요. 검찰에서. 아, 네. 그 숫자는 맞는 숫자고 네. 사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네. 대충 기간으로 계산해보면 아마 한 147억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을 텐데요.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청와대도 소송을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도 국회도 소송을 하셨고 검찰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국회 쪽이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 완전히 다 투명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최근 사안으로 돌아와서요.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거는 이제 다른 단체에서 정보 공개 소송을 한 거죠? 네네. 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하셨는데요. 네네. 뭐 어쨌든 1심 판결에서는 역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네네. 저는 좀 청와대가 항소를 안 하고 어차피 이게 정보 공개를 할 때도 꼭 비공개해야 되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게 청와대에서 어쨌든 네. 이게 뭐 의복 구입이나 장신구 네. 구입을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하지 않았고 전부 다 사비로 했다. 네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는 결과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이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한편으로는 그 개인 옷장 함부로 열어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왜 공개 못하냐 왜 공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좀 균형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서는 특수활동비도 같이 공개를 하라고 네. 요구를 하는 게 언론이든 뭐 단체든 그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네네. 일단 그래서 일단 그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개할 네. 거면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부분적인 공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부분적인 공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청와대만 하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네. 검찰 특활비도 공개하고 청와대 특활비도 공개하고. 뭐 꼭 뭐 어떤 보안이라든지 뭐 어떤 정보 뭐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전문가들이 좀 검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비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이전에 보면 뭐 물론 뭐 수사를 위해서나 특수한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들한테 경력금으로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단 말이죠. 이게 특활비 용도에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정보 수집이나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검찰도 그렇게 자기들은 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뭐 부하 검사들한테 돈 봉투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거는 특수활동부 용도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많고 이게 특히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쓰여지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검찰 측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불투명할 것이다. 사용처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 아예 자료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부존재한다라고 그 검찰 쪽에서는 주장이 좀 변경됐다. 처음에는 뭐 분류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 예, 주장이 예, 예.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2019년 10월인가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했을 때는 예.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데 비공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2020년 1월,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는 검찰이 답변서를 내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정보 부존재 주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특정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네. 특수활동비는 자료가 없다. 아, 예. 그래서 그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게 국민 세금을 쓰는데 어떻게 네. 자료가 없을 수가 있냐. 네. 근데 뭐 끝까지 없다라고 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네. 1심 법원 같은 경우는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검찰 내 자료가 있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국회에다가는 일부 항목을 구분을 해서 액수를 보고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 네, 일종의 가공 자료라고 하는데요. 네네. 검찰에 보관된 원 자료는 아니고 예. 자기들이 그 숫자를 뽑아서 임의로 뽑아가지고 국회에다가는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검찰청에 얼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나쁘게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대검 공판부가 그렇게 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서 계속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예. 자료가 있는데 없다라고 주장하면 사실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 답변서나 준비서면 작성한 그러니까요. 게 국회에다가는 네. 어쨌든 가공 자료라도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다가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재판에서 따졌더니 그 예. 소송 수행 담당하는 뭐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우리도 자료를 못 봤다. 아.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는 검찰총장하고 담당자 말고는 검찰 내에서는 본 사람이 없다. 우리도 그냥 소송을 하지만 자기들도 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네. 본인들도 답답하겠네요. 예, 네. 본인도 답답하고 사실 뭐 그분들이 뭐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저도 더 추궁을 안 했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이게 자료가 없을 수 없고 네, 네.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2심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검찰 특수활동비 네, 지금 네.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냈고 이제 제가 곧 반박 서면을 낼 예정인데 네, 네. 예, 항소심이 아마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2년이 넘게 걸려서 네. 항소심은 또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네요. 그게 걱정입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시간 끌기를 계속 1심에서도 해왔는데 네네. 항소심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어쨌든 좀 항소심을 최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지금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특활비 논쟁이 정권 때마다 사실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주제이고 특활비가 뭐 고급 밥 먹는 데 쓰인 거 아니냐, 옷 사는 데 쓰인 거 아니냐 또 뭐 쌈짓돈으로 쓰인 거 아니냐 등등등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사실은 상대 여당을 주로 공격하는 주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도 뭐 그 당선자도 검찰 특수활동비도 다 공개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같이 공개하자고 요구해야 균형에 맞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네네.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만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공개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네네. 만약에 도저히 끝까지 안 한다면 뭐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검찰도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네.
청와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판결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은 건 사법부의 판단에 끝까지 맡길 거냐 네. 아니면 그래도 뭐 정치적 결단 내에서 공개를 다 할 거냐 특히 네. 뭐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저는 오히려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도 관련되어 있는 분이고 네. 청와대 특활비도 관련될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네요. 검찰 특활비하고 네. 청와대 특활비 둘 다 본인이 둘 다 관련된 둘 다 관련되고 본인이 매듭을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활비의 존재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정보가 공개돼야 정부에서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국민이든 입법부에서든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네, 윤석열 당선자의 손에 두 개의 떡이, 두 개의 공이 다 같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